안녕하세요. 범인더 피쳤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강좌인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전공이 디자인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쪽인 게좀 많이 부족한 면이 많은데, 오늘 그런 강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뭐 화려한 효과는 아니지만, 아, 이런 디자인이 있다. 그리고 에펙으로 구현이 되고, 사실 오늘 거는 일러스트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디자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거 봐주시면 좋고요. 오늘 이제 이게 이름이 제가 몇달 전에 아마 그 뉴로 몰피즘인가 뭐 그거 했었잖아요. 그거랑 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글래스 몰피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혹시 뭐 이런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돕 모션스 거고요.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도 이분 거 계속 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계속 밀린 것들 좀몇 가지 하도록 할게요. 그 이후로 이제 조금 계속 난이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고 자, 그래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키보드를 꺼내주고. 자, 우선 제가, 아니다. 자, 뉴 컴포지션 만들게요. 네, 여기다 메인 이름을 짓고요. 자, 오늘 이제 여기다가 뉴 배경 하나 만들게요. 뉴 솔리드. 배경 이렇게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배경은 이제 뭐 바꿀 필요 없기 때문에 좀 잠글게요. 자, 자물쇠 표시가 있죠? 자, 자물쇠 표시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쉐입, 원하시는 모양 같은 거막 넣으시면 됩니다. 개수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위해서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따가 어차피 그레디언트 넣을 거예요. 넣고 자 여기 크기를 한 700으로 하고 라운디니스를 한35이 정도 넣을게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배치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들 진짜 마음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쉐입을 만들게요. 이번에는 동그란 거좀 만들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아, 그리고 이거는 살짝의 회전 값을 좀 주도록 하죠. 네. R 누르고, 회전을 좀 주고, 이쪽으로 할까, 이렇게. 자, 그래서 또 동그라미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자, 폴리곤 툴을 하는 것처럼, 폴리곤인데, 그냥, 여러분들 좀, 이렇게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단축키 지금 못 누르고 있죠? 네, 다 누르고 있죠?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각도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팔각형인가요? 칠각형인가요? 네, 팔각형이네요. 자, 여기서 각도를 바꾸고 싶다. 여기서 마우스 휠이죠? 네, 마우스 휠이 안 보이는데 단축키로는 마우스 휠로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고각형, 사각형, 삼각형.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육각형으로 만들어볼까요, 이번에는? 그리고 크기 너무 크네요. 자, 폴리스타는 아우터 레이디어스를 줄이면 크기가 줄어들고요. 살짝의 회전을 좀 줍시다. 아이고,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 안 있어서 이래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복사를 좀 할게요. 컨트롤 D 복사해서, 자, 이거를 또한 여기다 놓고, 크기도 좀 다르게 만듭시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복사합시다. 컨트롤 D 네 사각형 복사 자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고 회전을 좀 이렇게 좀 주고 네, 정말 랜덤하게 하고 있죠. 네, 오늘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다 가운데로 좀 보낼게요. 자 이렇게 다 잡고요. 자, 여기 앵커 포인트 있죠?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네. 다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부터 좀 디자인을 좀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 코드를 적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꼭 아니더라도 그냥 원하시는 색깔을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다 그레디언트 램프 넣을게요. 이제 그레디언트 램프에 관한 색깔 코드예요, 저게. 첫 번째 레이어에 그레디언트 램프를 넣고
이제 넣어보도록 합시다. 네, 저는 메모장이 다 복사가 돼 있어서 바로바로 할게요, 저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넣고 배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번까지만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레디언트 램프를 넣고 그다음에 색깔을 넣읍시다. 넣고 그다음에 또 배치를 좀 해주고 네, 배치를 이렇게 원하시는 색깔로. 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다음부터는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색깔 코드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다 했어요. 네. 다 했고, 색깔 코드 그냥 일시정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네,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에는 여기다가 좀더 꾸며보도록 할게요. 약간 드롭 섀도우를 넣어서 좀더 꾸며보도록 하죠. 자, 드롭 섀도우 넣습니다. 드롭 섀도우 네, 효과를 넣고, 자, 1번 레이어예요. 그리고 색깔 있잖아요. 드롭 섀도우의 색깔은 가장 끝에 있는 엔드 컬러의 색깔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스포이드 있죠? 스포이드를 그 색깔에다가 찝어주시면 되고요. 오파시티는 한45% 넣고, 소프트니스를 500을 넣을게요. 500. 그러면 약간 이렇게 그림자가 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복사했어요. 드롭샷도 복사했고, 다음 거 붙여주고, 색깔을 핑크색으로 바꿔주고, 자, 그리고 쉐입 3번도 컨트롤 V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드롭샷도가. 그리고 스포이드에 주황색을 넣어주고, 그리고 4번에도 마찬가지로 넣어주고, 5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포이드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막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그래도 너무 에펙 아니면 안 되잖아요. 네, 조금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간단한 익스프레션을 넣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쉐입 레이어 내려서 P 누를게요. P 포지션 누르고요. 그다음에 포지션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하시고요. 여기다 위글 넣을게요. 위글에 1,30을 넣고요. 1,30의 의미는 이제 진동수가 1. 그러니까 흔들리는 정도가 1이고 움직이는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죠. 자, 그래서 나머지에도 넣을 건데요. 좀 알려드릴게요. 테크닉 같은 거. 자, 우리 보통은 그냥 P 누르고 또 Alt 누르고 클릭해서 위글 넣는데 그거보다는 쉽게 쉽게 합시다. 자, 포지션에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Copy Expression Only로 해서 Expression을 바로 그냥 복사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게 되고요. 자, 우리 포지션 값 있죠, 여기. Shape Layer 4번. 그냥 포지션 누르고 Ctrl V 누릅시다. 그럼 바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자, 볼까요? 자, 바로 들어갔죠, 이렇게. 나머지에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P 누르고 Ctrl V, P 누르고 Ctrl V, P 누르고 Ctrl V 해서 네,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 됐죠, 이렇게? 다 됐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유리, Glass Morphism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은 Rectangle Tool을 좀 꺼낼게요. Rectangle Tool을 꺼내서 만듭시다. 쭉 만들어주고 크기는 자 자물쇠 모양을 풀고 1300에 800으로 만들어주고 라운드니스는 한60 정도 될게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크기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가운데로 보냅시다. 네, 가운데로 보내고 자 다음엔 여기 이름을 유리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이한 기술 하나 쓸게요. 자, 여기 이셋 중에 하나는 모션 블러고 하나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고 하나는 3D 레이어예요. 근데 오늘 이거를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게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약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런 식으로 쉐입 레이어를 이용해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조정 레이어를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가시면 좋다는 거. 이 표시는 이 레이어를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조정 레이어로 만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패스트 박스 블러 이렇게 패스트 박스 블러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블러 레디어스를 45로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처럼 행동을 해요. 자, 뒤쪽이 블러가 되죠. 어드저스먼트 레이어 안에 있는 그 공간 안에 이렇게 쉐입이 블러가 되죠. 그런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테이션은 한 30 넣읍시다. 네, 좀 더 효과를 좀 증폭시킵시다. 이거를 됐죠. 이렇게 너무 강하잖아요. 강하고 자 이제 여기다가 살짝의 좀 깊이감 같은 걸 좀 만들어 볼게요. 뭐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의 깊이감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우리 일립스 툴에 가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있고 하나는 옆에 또 딴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마스크예요. 마스크. 그래서 마스크를 만든다.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눌러봅시다. 자, 컨트롤 쉬프트 알트 다 누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반대로 뒤집을게요. 마스크를. 그래서 인버트를 눌러줍시다. 자, 눌러주고 여기 페더 값. 너무 뻥 뚫려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네, 살짝에 부드럽게 해줍시다. F를 누르고 F, 페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좀 타죠. 자, 유리에 보시면 마스크라고 써져 있어요. 내리시면 마스크 1번이죠. 여기 보시면 마스크 페더 값이 있습니다. 네, 단축 길이는 F예요. F. 그리고 여기를 페더 값을 400 줍시다. 그럼 좀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자, 다음에는 여기에 좀 더 유리 효과보다는 좀 더 이제 좀 진하게 만들어 봅시다. 너무 블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없앱시다. 조금. 자, 유리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우리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는 좀 끌게요. 여기서부터는. 끄고 이제 색깔을 유리 색깔을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흰색으로 좀 바꿉시다. 네, 투명하니까 유리는. 자, 그리고 패스트 박스 블러는 지워줍시다. 지워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너무 진하잖아요. 이거를 줄입시다. T 누르고 오파시티를 줄이고 줄입시다. 예, 네, 8%로. 자 그러면 약간 좀 남아있지만 올릴까 이렇게?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8%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렇게 하고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게 너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구분 좀 선명하게 이게 또렷하게 좀 보이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기 유리가 아니고 여기는 하이라이트라고 할게요.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복사합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해 주시고요. 이번에 Fill을 없앨게요. Fill을 없앱시다. 그리고 Stroke만 8로 남기고 그러면 약간 테두리가 있죠? 자 좀 테두리를 진하게 합시다. T 누르고 15% 됐죠? 좀 보이죠? 이렇게 테두리가 자 이렇게 됐고 다음에는 이제 마무리 합시다.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트로로 쓰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을 하시거나 쓰시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얼라인을 시켜주시고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여기다가 드롭 섀도우를 넣읍시다. 네, 드롭 섀도우 자 이렇게 넣고 네, 드롭 섀도우도 살짝 꾸며 봅시다. 오파시티 20% 방향은 150도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25, 소프트니스는 45. 그러니까 그림자를 얼만큼 멀리 보내느냐 이게 디스턴스고요. 소프트니스는 그 그림자를 얼만큼 부드럽게 만들어주냐 그거예요. 방향은 뭐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파시티는 그림자의 투명도입니다. 저렇게 하면 아까보다 좀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렌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짧죠? 그리고 별로 어렵지도 않고 디자인 쪽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네,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토리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